자, 그 다음 수트 RPM 406번. 자, 점 A, 마이너스에서 여기에 근두 접점을 PC라고 하자. 자, 그럼 또 이렇게 나올 거지. 일단 여기서의 접점은 T, T의 제곱 마이너스 3T, 마이너스 1이야. 원밖의 점에서 또 곡선의 근두개 접선이니까 일단 T 값을 찾기 위해서 T, A분의 T제곱 마이너스 3T,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얘가 F'의 T가 2T 마이너스 3이니까 자, 결국 t가 얘가 얼마다? 2t-3과 같다. 이렇게 풀 거죠. 그러면 여기에서 자, 일단 얘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3a-1은 0이 나와. 그럼 여기에서 t1, t2가 나올 거 아니야.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. 그럼 이 좌표, b의 좌표가 t1, 어쩌고저쩌고였을 거고 뭔가 여기다 넣은 거겠지. 그다음 얘가 b의 좌표. B의 좌표가 T1, 뭐였을 거고, C의 좌표가 T2, 뭐잖아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근데 무게중심에서 지금, 무게중심 X 좌표가 3이니까, 내가 아는 건 3분의 A 플러스 T1 플러스 T2가 얼마다? 3이라는 걸 알아. 그럼 자, 내가 A 값을 찾으려면 T1 플러스 T2가 얼마인지 알면 되지. 이 아이의 지금 두 실근이 T1과 T2인 거잖아. 그럼 T1 플러스 T2는 얼마야? 2A죠. 니가 뭐라고? 2a 넣으면 되는 거라고. 그럼 3분의 3a는 9라서 a는 얼마다? 9가 되겠다. 아이고, 뭔 소리야. 3, a, 2a, t1, 2a, 3a. 흠. 니가 3이라서, 3a는 9라서 a는 얼마가 되겠다? 3이 되겠다.